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미카 시리즈 78번 혼다 시빅 타이바를 갖고 왔습니다. 스케일은 64분의 1 그리고 초이안정판입니다. 독특하게도 위장 스티커가 붙여진 모습이에요. 초이안정판은 위장막이고 일반판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은 서스펜션, 정식 발매가 되어서 한글로 다 표기가 되어 있고요. 네, 뒤에도 한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정면, 옆면, 뒤, 옆면, 위, 아래입니다. 아래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군요. 세부적인 표현을 하다 만 것 같기도 하면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위장 스티커가 하단부까지 이렇게 덮여져 있네요. 차량의 디자인을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게 위장 스티커를 붙인 모습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색상으로 사용하는지 아무튼 독특합니다. 클리어 파츠를 사용한 헤드램프가 눈에 띄고요. 리어 램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색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타입 R이라고 해서 R 마크가 앞에 정중앙에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도색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차량의 특징을 좀 알아보기 쉽지 않네요. 그리고 유리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 내부의 시트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어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질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도 금속으로 해주면 좋은데,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서 좀 약간 밋밋하긴 합니다. 기능하고는 서스펜션 기능이 있고요. 네, 이렇게 혼다 시빅 타이바를 개봉해 봤고요. 초이안정판으로 독특한 버전이 나왔는데 되도록이면 이거 발견하시면 하나쯤은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런 버전이 또 다른 차량에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